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한국투자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죠. 네, 4월 1주차에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50명 해서 네, 주식을 주죠. 네. 그런데 이것만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1억 거래 이벤트와 같이 하게 되면은 혹시나 당첨 확률이 있죠. 근데 이거는 프리마켓이래 가지고 거래 시간이 있죠. 펜키스 해외 주식 프리마켓 주식 지급 이벤트고요. 어플에서밖에 안 보입니다. 네, PC에서는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네. 내용을 보면 4월 1일에 4월 30일까지 펜키스 계좌 보유 가격이고 영업점 계좌는 안 되고요. 프리마켓 17시부터 22시 30분까지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참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1주차에는 1천만 원 하면 AMD, 2주차에는 3천만 원 이상을 하면은 페이스북, 3주차는 엔비디아, 4주차에는 넷플릭스를 주는데 해외 주식 거래라면 1억 정도 금액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뭐, 이거 이렇게 나누면은, 네, 9천만 원이죠. 이거까지 한번더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발생시켜가지고, 만약에 당첨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거 3개 정도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물론 거래 시간 및, 네, 이벤트 신청을 꼭 해야 되고요. 1, 4주차 누적합계 1.5억 이상은, 스타벅스를 500명을 추첨해서 87불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 5천 정도를 더 발생시키면 수수료가 네, 한 7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겠죠. 네, 7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7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500명 안에 못 들면은 네, 날리는 거겠죠. 네. 네, 제세공과금은 22%는 네, 한국투자증권이 부담이고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혹시나 연 이벤트 이런 기타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네, 연간 수익이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네, 조금 비싸. 이벤트가 미적용된 분들은 네, 0.2%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거래 이벤트를 하면 안 되고요. 혹시나 자기 거래 수수료를 국내 수수료를 꼭 확인을 하고 네, 이벤트 수수료는 0.1%에다가 해외 매수매도 수수료 0.05%에서 0.15% 정도 되죠. 근데 매도할 때는 0.00051% SCCP를 더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0.15% 정도 계산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꼭 이벤트 적용이 된 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네,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그외 특별히 주의사항은 보이지 않고요. 네, 시간 잘 지키고, 참가 신청 꼭 하고, 금액을 주 단위로 잘 나눠서 하고, 네, 그 정도만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 네, 해외 주식, 네, 거래 이벤트랑 일정히 겹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